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창 군수 한왕기입니다. 2020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에 참여해 주신 혁신활동가 여러분과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과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에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부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 번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모여서 세상의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2020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중계로 보고 계신 국내외 혁신가 및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이어 세계문화 오픈대회를 연속으로 유치하게 된 강원도민들의 노력과 평창군의 역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한왕기 군수님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그야말로 평창은 평화의 도시, 올림픽 시티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창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 동력의 모범 사례로서 제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곳곳의 지역 혁신가들은 평화와 미래, 혁신과 도전과 같은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을 것입니다. 즉 혁신가의 축제의 장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익적 아이디어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발전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돼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문화자원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이 정말 아쉽지만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강원도민의 자부심은 온라인에서도 그 천연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온라인 이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공동 목표를 향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Better Together라는 행사의 철학과 메시지가 이곳 평창으로부터 전국 그리고 세계로 물결처럼 퍼져나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골고루 잘 사는 지속가능한 미래이기를 머지않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저도 행사의 시작부터 폐막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혁신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콘텐츠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창노예 의장 전수일입니다. 2020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가 평화올림픽의 도시 이곳 평창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해 조금 아쉬운 점은 남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쉼없이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실천 사례들을 함께 나누며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번 2020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혁신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세계인의 열린 문화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때 그때 평창에서 다시 만나 이번 대회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